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지금 제가 세안을 하고 바로 와준 상태여가지고 피부가 진짜 너무 건조하거든요. 아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이에요. 왜냐면 인트로에서 보고 오신 것처럼 이번 영상은 약간 푸석푸석한 이런 피부 메이크업을 좀 도자기처럼 매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기초들을 사용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피부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진짜 많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전에 리뉴얼된 크림스킨을 처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또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댓글에 피부 보습에 대한 거랑 베이스에 대한 고민들을 다 쭉 받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댓글들을 조금 취합을 해가지고 고민 상담소처럼 한번 읽어보면서 메이크업을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제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기초를 빨리 해야 되니까 첫 번째 고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언니, 아무리 좋은 쿠션, 아무리 좋은 파데를 써도 베이스가 계속 벗겨져요 라고 이제 소중이가 댓글을 남겨줬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 방법을 저도 좀 터득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환절기가 시작되면 피부가 진짜 찢어질 시기거든요. 사실 피부 속건조가 심하면 트러블 나기도 너무 쉽고 어떤 그런 좋은 파운데이션 쿠션을 써도 피부 메이크업이 떠요. 아무리 좋은 쿠션과 좋은 파데를 써도 피부 메이크업이 뜨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인 이 속수분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기초가 진짜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쪽에는 정말 대충 기초를 해주고 한쪽은 진짜 꼼꼼하게 기초를 해주고 피부 메이크업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일단 오늘 메이크업 주제는 맑은 누드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화장솜에 라네즈 크림스킨, 그냥 이렇게 우리 보통 이렇게 그냥 닦잖아요, 피부결을. 이렇게 닦아주고 한쪽은 라네즈 크림스킨을 이용해서 피부결을 따라서 닦아줄 거예요. 이렇게 결을 따라서 닦아주고 손에 약간 힘을 뺀 채로 결을 따라서 이렇게 닦아줄 겁니다. 화장솜도 약간 다른 걸 썼거든요. 아까 방금 쓴 화장솜은 이런 엠보 면으로 된 이런 거칠거칠한 패드를 썼고, 지금 쓰고 있는 거는 2분의 1 화장솜이라고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그런 화장솜 있잖아요. 내용물을 정말 잘 뱉어내주는 그 화장솜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닦아내주고, 한쪽은 지금 벌써 보면은 이게 차이가 진짜 큰 게, 이쪽은 약간 속광이 좀 안 사는 느낌? 왜냐면 피부 결을 따라서 닦아내준 게 아니라 막 문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정말 제가 느끼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지금 이쪽이 속이 되게 건조하거든요. 겉에 광은 돌지만 이런 예쁜 속광은 지금 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피부가 되게 시원한데 이쪽은 피부가 되게 따뜻해. 이게 진짜 내가 실제로 만져보게 하고 싶을 정도로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일단 이대로 하고 바로 이 웰라주 히알루로닉 앰플 이거를 발라줄게요. 여러분 진짜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똑같은 제품을 써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막 문대줄게요, 이렇게. 이게 누가 저렇게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루틴을 무시하고 그냥 막 발라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라네즈 크림스킨을 한 번 더 화장솜에 묻혀준 다음에 이걸로 톤업팩을 해줄 거예요. 진짜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는 거랑 대충 해주는 거랑 차이가 진짜 큽니다. 이따 베이스 할 때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아직 피부 메이크업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이 루틴을 바꾸고 제 피부 메이크업이 달라졌기 때문에. 톤업 패드 묻혀주고 이마에도, 라네즈 크림스킨 자체가 입자가 진짜 고와요. 그래서 그 고운 입자로 일단 차곡차곡 속수분을 쌓은 다음에 조금 그 다음 단계의 수분감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일단 여러분 요거를 붙여주는 동안에 이쪽에 크림을 먼저 발라줄게요. 크림은 라네즈의 워터뱅크 크림 요거를 사용해줄 건데, 이번에도 역시 정말 듬뿍 이렇게 바른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부 메이크업이 뜬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하더라고. 피부 메이크업을 많이 바르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와 근데 그 와중에 수분감 쩌는 거 보이세요?
수분 터진다 터져. 이게 밤에는 이렇게 듬뿍 얹어줘도 괜찮은데 메이크업 할 때는 진짜 가볍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벼운 제품들로 두껍게 올려주다 보면은 피부 메이크업이 100% 다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주고 이제 요 토너팩을 얹혀주는 동안 두 번째 고민을 읽을 건데, 언니 저 아무리 스킨케어를 여러 단계 해도 베이스가 진짜 안 예쁘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우선 제가 첫 번째 고민에 이제 기초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어떤 제품을 어떤 스킬로 사용하느냐가 진짜 많이 많이 중요해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하지만 기초가 길다고 불평하면 안 되고 내 피부 메이크업의 퀄리티는 이 기초 시간에 달려있어. 근데 또 오랫동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했는데 제대로 안 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이 피부 속에 흡수가 안 되고 겉돌면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수분은 안 채워지고 이 겉에만 맴돌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당장은 잘 먹었다고 하더라도 나중 됐을 때 이 유분기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요쪽처럼 진짜 공들여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주면 메이크업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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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떡같이 잘 먹을 거예요.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 일단 제가 이번에 첫 단계로 썼던 그리고 지금 이렇게 토너팩을 해주고 있는 요 크림 스킨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사실 이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크림 스킨 리뉴얼 전에도 메이크업이 안 먹을 때면 요렇게 토너팩을 얹혀주고 메이크업을 하고는 했었거든요. 제품 자체가 너무 좋아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저의 최애템 중 하나예요. 이게 진짜 피부 속보습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토너라가지고 화장까지 잘 먹게 해주는 그런 토너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평소에 보습을 좀 꼼꼼하게 잘 채워놔야 메이크업이 잘 먹지, 이게 긴급 처방으로 또 하려고 하면 메이크업이 또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관리해주기 되게 좋고, 저같이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하신 분들한테 이 토너를 너무 추천드리는 게 성분도 너무 순하고 입자가 진짜 고와요. 얹어졌을 때 아무런 느낌이 안 나는 딱 그런 진짜 순한 토너여가지고 이 토너 자체를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토너예요. 여러분, 그리고 앰플이랑 별개로 토너는 진짜 기초의 완전 첫 단계잖아요. 근데 이 기초를 발라주실 때 생각해주시면 좋은 게, 기초는 보통 입자가 고운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백 앰플 요거잖아요. 얘는 구중 히알루론산으로 만들어진 앰플이라서 정말 웬만한 물토너만큼 입자가 고운 편인데, 이 앰플보다 고운 거를 첫 단계로 쓰려면 토너패드 아니면 물토너밖에 없어요. 근데 물토너는 그만큼 사실 수분이 금방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 아니면 토너패드인데, 토너패드는 사실 수분을 채워주기보다는 좀 각질과 피부결 정돈을 해주는 용도로 쓸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요 라네즈 크림 스킨이 이 웰러즈 앰플 전 단계에 썼을 때 궁합이 진짜 잘 맞는 앰플이에요. 이 크림 스킨 안에 300분의 1로 쪼개진 크림이 들어가 있는데, 리필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엄청 찰랑찰랑 거리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크림이 들어간 크림 스킨인데 이렇게 찰랑찰랑 거릴 정도면 입자가 진짜 그만큼 고운 거거든요. 이거는 딱 보기만 해도 보습이 딱 좋아 보이는 그런 토너예요. 이게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결을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 토너를 덜어서 약간 찹찹 토너를 또 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살짝 얹어놔줬던 이 토너팩을 떼볼 건데, 이 광 보이세요 여러분? 피부 속광? 지금 여기는 살짝 이 속에 되게 알 수 없는 푸석푸석함이 있는데 이쪽은 피부가 차갑거든요? 이 온도도 내가 카메라로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너무 그게 지금 그럴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이 피부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 발라줬으면 이런 식으로 피부 속에서 차오르는 광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티슈로 이 광 있는 부분을 한번 닦아내볼게요. 이게 피부 속광이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내줘도 잠시 이 자극만 있을 뿐 이 속광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지금. 이 세대의 크림 스킨이 조금 더 흡수도 잘 되고 좀 더 산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이런 수분감의 소리가 들린다면 이쪽은 이런 쫀쫀한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피부가 딱 뭔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쪽은 조금 지저분한 광이 올라오는 느낌이고 제대로 흡수가 안 돼서 이쪽은 결을 따라 발라줬더니 뭔가 딱 진짜 속부터 차오르는 광? 왜냐면 이쪽은 제가 크림까지 발라줬는데도 이쪽이 조금 더 광이 예뻐 보여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 이쪽은 다 했지만 이쪽은 다 안 했다는 사실? 그래서 웰라즈 앰플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피부 결을 따라서
발라주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결 상관없이 그냥 막 이렇게 발랐는데 이게 확실히 메이크업이 잘 먹으려면 이렇게 결을 따라서 발라주는 게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더라고요. 여기서 또 템빨 쓰려면 요 제가 추천하는 메디큐브의 부스터 힐러 요걸로 이제 피부결을 따라서 흡수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번에 크림스킨이 리뉴얼이 되면서 이 세라마이드랑 펩타이드가 합쳐진 세라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추가가 됐어요. 꾸준히 발라주면 피부 메이크업이 잘 먹을 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 자체가 되게 탄탄해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평소에 막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메이크업 이 기초를 아무리 좀 가볍게 해도 평소에 남아있는 이런 속수분들, 피부 장벽 자체가 탄탄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메이크업에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는 크림스킨 미스트 펌프예요. 여기서 뭔가 기초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크림을 발라주기 전에 미스트를 뿌려주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편한 게 이렇게 그냥 뚜껑을 열어주고 이 안에 있는 요 용기 입고 이 부분을 빼준 다음에 그냥 바로 요 미스트 펌프를 딱 요렇게 끼워주면 바로 이렇게 호환이 되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분사가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나오지만 분사 자체는 입자가 엄청 곱게 뿌려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이 아니더라도 얘는 자기 전이나 평소에 생얼로 있을 때나 메이크업 하기 직전이나 이렇게 수시로 뿌려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은 게 미스트 펌프를 구매하면 이런 봉투에 오거든요. 지퍼백인데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퍼백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펌프를 좀 교환을 하면 이 펌프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되게 곤란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지퍼백에 보관을 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편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올리브영에서 출시된 이 기획 세트 본품의 리필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줬으면 똑같이 라네즈 이 크림을 발라줄 건데 정말 중요한 건 피부 결을 따라서 진짜 소량만 발라준다는 거. 그리고 퍼프로 한 번 더 흡수를 시키면서 발라줄 거예요. 퍼프는 바닐라코 촘촘 카스테라 퍼프. 피부 결을 따라서 흡수를 시켜주면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약간 이런 쓸데없는 유분기도 안 남고 피부가 되게 예쁘게 표현되거든요. 크림 자체를 너무 두껍게 잘못 바르면 메이크업을 했을 때 약간 때처럼 밀리는 현상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은 제가 피부 결을 따라서 정말 가볍게 시켜줬잖아요. 근데 이쪽은 엄청 두껍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아마 이따가 겉에 겉도는 유분들이랑 섞이면서 피부 메이크업이 이쪽보다 진짜 안 예쁘게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랑 이쪽이랑 정말 똑같이 해줄게요. 일단 더샘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코렉트 베이지. 일단은 오늘 하는 메이크업이 정말 투명하면서 누드누드한데 힙한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이런 코렉팅이 필요한 부분들을 컨실러로 1차적으로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그린 베이스를 이용해서 홍조가 올라온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엄청 쫀쫀하게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일부러 다르게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바를 거거든요. 벌써 여기에 각질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정말 가볍게 코 옆부분이랑 이런 흉터들도 일단 붉은 기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볍게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핑크빛 컨실러를 이용해서 다크서클을 한번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퍼프로 한번 꾹꾹 눌러서 흡수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 파운데이션도 양쪽 똑같이 이 브러쉬와 퍼프를 이용해서 발라줄 거예요. 파데는 제가 너무너무너무 애정하는 라네즈의 네오파데 17M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 네오파데가 조금 매트한, 보송한 편이어가지고 정말 이거는 잘 바르면 진짜 예쁘고 잘못 바르면 안 예쁘거든요. 대신에 이게 잘 발랐을 때 피부 표현이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피부 표현이라서 저는 이렇게 기초를 꼼꼼하게 해주고 진짜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썼던 파데들 중에서 피부 커버가 진짜 가장 깔끔하고 자연스럽고 얇게 되는 그런 파데입니다. 이 퍼프로 이렇게 텐션 있게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얇게 발라주고 이마도 결을 따라서 요즘에 눈썹까지 발라주고 있어. 이게 이런 식으로 기초를 진짜 꼼꼼하고 단계별로 차곡차곡 쌓아서 해놓으면은 이런 퍼프로 밀어서 발랐을 때도 이 피부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고 되게 깔끔하게 발리거든요. 이걸로
눈 위에는 이렇게 파데로 직접적으로 얹어줄 거면 이렇게 깨끗하게 쓸어내줘야 돼. 눈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라주고 한겹더 중간 부분에만 이렇게 꼼꼼하게 피부 메이크업을 해줬습니다. 이제 요 반대쪽도 똑같이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이게 기초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조명을 켜고 봐도 딱 보일 정도로 겉에만 약간 겉도는 수분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파데를 발랐을 때 이렇게 섞이지 않고 뭉쳐지면서 발려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를 해주면 정말 이런 식으로 파데가 그대로 찍혀서 피부에 되게 몽글몽글 뭉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이랑 확실히 다르죠? 근데 이쪽도 크림스킨 자체가 너무 입자가 곱다 보니까 아무리 막 발라도 피부 광이 어나더 레벨이네.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가 엄청 푸석푸석하게 막 떠있거든요? 휴대폰으로 지금 찍어가지고 영상을 여기다가 첨부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확실히 차이가 보이죠? 반대쪽도 이렇게 해줄 건데, 이게 진짜 이마 바를 때 차이가 확 나요. 뭉쳐지면서 발리거든요? 제가 아까 이쪽 이마를 밀어서 약간 발랐잖아요. 이렇게 밀어서 발라줄게요. 그러면, 이거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약간 때처럼 밀려요. 이게 기초를, 흡수를 잘안 시켜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피부 메이크업이 되게 겉도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밀면, 베이스가 다 벗겨질 정도로 이 상태에서 내가 베이스를 꾸역꾸역 더 얹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두꺼운 메이크업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발라준 이 얼굴 쪽은 내 원래 피부처럼 이 속광이 돌면서 약간 결광이 도는 가벼워 보이는 피부 메이크업이 연출이 되는데 이 방법을 무시하고 막 바른 이 쪽은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을 실제로 하고 쉐이딩까지 했을 때딱 뭉치는 현상이 딱 보여요. 이렇게 코 옆부분이랑 이런 볼 부분이 되게 열감이 좀 식지 않아서 메이크업이 조금 떠있고 이쪽은 보면은 진짜 꼼꼼하고 촘촘하고 이렇게 메이크업이 돼 있어요. 반반 기초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렸으니까 이쪽은 기초를 제가 한번더 빠르게 다시 해주고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와, 바르자마자 광 미쳤다. 여러분, 기초 길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기초 정말 길게 해야 돼요. 이렇게 빠르게 흡수를 해야 될때 제가 항상 쓰는 아이템.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 시켜주고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이렇게 손을 대보고 뺨에 늦게 좀 이렇게 따라오면 이건 흡수가 덜된 거거든요. 빨리 뺨에서 떨어져야 흡수가 잘된 거예요. 이 속에 시원한 느낌이 들때 이렇게 딱 뺨에서 뗐을 때 피부에서 요 정도? 금방 떨어지는 정도? 끈적하게 떨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크림도 손으로 한번 결을 따라서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퍼프를 한번 따라서 발라주면은 나중에 약간 때처럼 밀리는 그런 현상도 좀 방지를 할수 있어요. 흡수가 다 되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기초를 꼼꼼하게 해줄게요. 봐봐, 이거 발리는 이 느낌부터가 다르잖아.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이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연출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본격적인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이거는 3CE 메이크업 픽스 파우더 클리어 라이트 컬러인데 이게 약간 피부가 엄청 좀 맑아 보이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광이 딱안 돌았으면 좋겠는데 피부 톤이 텁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이렇게 얹어주면 진짜 이거 보정된 거 보이세요? 이게 모공을 진짜 완전 블러 처리한 것처럼 보정을 해줘가지고 피부 톤이 자체가 예뻐 보이는 파우더예요. 제가 일단 이 기초할 때 살려놓은 이 광들은 광대랑 볼 쪽은 조금 살리고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눈썹을 그려줄 건데 오늘은 이것만 쓸 거예요. 소머치즈 메이트 섀도우 팔레트 써니 스프링 이런 브러쉬, 총알 브러쉬를 스위티 코랄 일단 약간 눈썹에 좀 꼼꼼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단단하고 도톰한 브러쉬를 이 컬러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뒷부분부터 뒤로 빼줄 때는 그냥 이렇게 툭 손을 힘을 빼주면 돼요. 이렇게 툭.
이렇게 해주고 남은 여분으로 눈썹 앞머리까지 정말 간단하게 눈썹이 그려졌어요. 스크류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빗어준 다음에 킬로보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피넛 브라운. 이제 약간 미처 채워지지 못한 이런 선들을 좀 깔끔하게 채워줄게요. 빈 부분만 좀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으면 여기에 이제 요 스윗피그라는 요 컬러 눈두덩이랑 애교살에 한겹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쌍꺼풀 영역 약간 밖에까지 이 정도로. 로즈 웨이브. 이 컬러는 약간 블러셔로 같이 포함이 된 그런 컬러인데, 그냥 이렇게 눈두덩이에 손으로 끝에 부분 위주로 이렇게 한 겹만 얹어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펄을 안쓸 거여서 이렇게 깔끔하게만. 다른 거 하기 전에 이 히로인 메이크 언더 아이 듀얼 펜슬 라이너 스파클 볼륨. 이걸로 애교살을 먼저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완전 그림자 느낌만 나게 칠해주고, 이 뒷부분에는 컨실러 펜슬이거든요. 이걸로 애교살 부분에 살짝 이 뒷부분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제 눈썹을 그렸던 엄청 연한 이 우디 인센스 이 컬러로 진짜 눈꼬리가 뭔가 착색된 듯한 느낌 정도만 줄 건데, 내 눈꼬리에 맞게만 그려줄게요. 이런 느낌? 딱 요런 느낌으로 같은 컬러로 쉐이딩을 해줄 건데, 코 쉐이딩은 정말 그냥 살짝 그림자 주는 정도. 이렇게 코 끝부분 위주로 이 옆에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넓게. 이 쬐끄만 거를 가지고 턱 쉐이딩까지 해줄 거거든요. 이큰 브러쉬로 정말 촘촘히 그냥, 여러분 그냥 쉐딩 쓰세요. 저는 쉐딩을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와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하면은 펄까지 같이 묻어나가지고. 가닥 속눈썹. 버툴랩 해피림 아이래쉬 인디비주얼. 촘촘하게 안 붙일 거고, 그냥 가닥가닥 올라오는 느낌으로 붙여줄 건데, 풀을 짜놓고 마르는 동안에 뷰러로 제 속눈썹을 한번 전체적으로 찝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이래쉬를 진짜 열심히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 효과가 대박인 것 같아요. 뭔가 속눈썹이 진짜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속눈썹은 워낙 얇아가지고 어떻게 해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속눈썹을 붙여주겠습니다. 속눈썹은 이 정도로만 붙여줄 건데, 뒤로 갈수록 길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둥근 느낌으로 붙여줬어요. 이제 마스카라는 다 마르고 할 거거든요. 블러셔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뭔가 맑은 누드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게 거짓말 아니고 제가 제작하고 있는 블러셔밖에 없더라고요. 핫킷과 콜라보해서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블러셔인데 3호예요. 이게 총 6가지 호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3호랑 6호가 하이라이터랑 같이 들어있는 컬러예요. 컬러 차이가 조금 나죠. 그래서 오늘은 요 위에 거를 발라줄 겁니다. 요게 퍼프로 발랐을 때도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쁜 블러셔여가지고 저는 퍼프로 발라줄 거예요. 광대 부분에만 이렇게 발라주고, 나머지는 좀 쓸어가지고 좀 연결을 시켜주는 듯이. 테러로 한번 발라주고 나서 좀 가로로 이렇게 스머징을 해주니까 너무 예쁜데요? 진짜 예쁘다. 이게 진짜 제형이 정말 독특해요. 이 제형이 내 얼굴 약간 프라이머를 바르는 듯한 그런 제형감이어서 발랐을 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제형감이 아마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정말 독특한 제형감일 거예요. 이게 원래는 크림 블러셔로 뽑고 싶었는데, 그 크림 블러셔라는 특성상 너무 상하기도 쉽게 상하고 먼지도 너무 쉽게 붙고 관리가 잘안 되는데, 얘는 딱 크림이랑 파우더의 중간 제형으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진짜 관리하기도 너무 쉽고, 파우더 제형에 비해서 가루 날림도 진짜 적어요. 공장에서도 이제 배합을 하고 해서 새롭게 나온 그런 제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블러셔 해주고, 요 옆에 있는 하이라이터 요걸로, 요거는 약간 샴페인 골드 같은 느낌의 하이라이터거든요. 요 코의 끝에다가 맑은 느낌이 나게 이렇게 칠해줄게요. 진짜 예쁘다. 팁이 있다면, 립을 바르기 전에 이립 라인을 조금 누디하게 좀 그렇게 해줄 건데, 이 블러셔 컬러랑 좀 맞춰주면 좋아요. 근데 얘는 완전 진짜 프라이머 같은 그런 실키한 제형이어가지고 이걸로 입술선을 뭉개줘도 진짜 예뻐요. 근데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자가 정말 너무너무 곱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렇게 한번 입술선을
한번 뭉개주고 립을 발라줘요, 항상. 이렇게 하면 조금 몽환적인 느낌이. 이렇게 두 개를 발라줄 건데 일단 스틸라 스테이 올데이 리퀴드 립스틱 쉬어 안젤리카 이걸로 컬러감만 살짝 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컬러가 엄청 좀 진한 편이거든요. 근데 되게 예쁜 컬러라서 얘로는 그냥 정말 브러쉬에 묻혀줘가지고 정말 살짝만. 이거는 너무 진하게 하면 누디한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입술 선을 좀 연장을 시켜줘 볼까요? 이 애교살 메이커로 입술 입꼬리를 살짝 인위적으로 위로 조금 올려줄게요. 입꼬리를 살짝 텐션 있게 툭툭 쳐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 입부분이랑 살짝 이어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립을 발라줄 겁니다. 이게 약간 활용 정점 같은 느낌인데 얘는 롬앤의 듀이풀 워터 틴트 12호 캐니언이에요. 근데 완전 글로시한데 완전 누디하거든요. 얘가 진짜 예뻐요. 제가 염색하고 나서 이걸 진짜 많이 바르는데 약간 웜하면서도 엄청 누디해요. 약간은 잿빛이 도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너무너무 애정하는 립이에요. 립브러쉬로 경계선만 뭉개줄게요. 로키야 뭐하니? 얘도 관종이야. 이렇게 해주면 입술 끝! 이제 여기다가 속눈썹을 좀 강조해줘야 되니까 요 3C 슬림픽스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이걸로 이렇게 살짝만 쓸어줄게요. 언더는 좀 깔끔한 느낌으로 남겨놓으면 그게 더 예쁜 것 같아가지고 요런 갈색 아이라인 있죠? 이걸로 약간 점을 좀 찍어서 내 피부가 투명하다 싶은 느낌을 좀 줄 거예요. 그래서 내 원래 얼굴에 있던 점들을 콕콕 찍어서 요렇게 강조를 좀 해줄게요. 이렇게 점들을 살려주면 메이크업 끝! 그리고 저는 이제 헤어만 조금 만지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 스타일링까지 다 하고 왔고요. 약간 깨끗한 느낌으로 하려고 좀 요즘 유행하는 이런 핀 꽂고 머리를 좀 이렇게 막 넘겨봤어요. 근데 원래는 약간 옆머리로 그냥 이렇게 가려서 막 좀 내추럴하게 연출하려고 했는데 풋풋한 새내기 느낌? 좀 내보려고 이렇게 머리를 연출을 했습니다. 핀을 빼줘도 예쁠 것 같고 일단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